다시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세요. 휴대폰 다 끄시고 오직 말씀 은혜 받고 돌아가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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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안장을 하십니다. 무덤이. 그런데 이제 안식일날 이른 새벽에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 무덤을 갔다가 이제 어떻게요? 다시 이제 옮겨달라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경 보니까 자 13절 보세요. 자, 무덤을 찾아가는데 무덤이 돌 그 무덤 앞에 있는 돌이 이제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3절 보세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천사. 오늘 13절 보니 뭐라 말씀하고 있죠?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네.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지금 마리아가 찾아왔는데 무덤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한테 묻죠.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겨놨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고 이렇게 천사한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15절 보시죠. 15절.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셨어요. 마리아가 보지 못한 것 뿐이지 그 안에 예수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1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 물으신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한 거 알지 못했어. 그래서 마리아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15절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네. 오늘 17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자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에요? 아버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마리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자 제자들한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바로 제자들한테 가서 알린 소식이 오늘 19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여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세 번째는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바로 병든 자를 고치는 귀한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짧은 33살이, 43살이 짧은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은 뭐냐? 가장 큰 사건. 예수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두 가지입니다. 물론 뭐 죽은 자를 살려내고 문둥병 고쳐내고 또 뭐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또 혈도 알았던 시민이 알았던 그 여인을 고쳐내고 예? 또 회당장 그 죽었던 딸도 살려내고 많은 사역들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사역은 뭐냐? 바로 중요한 사건은 우리 예수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은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 사건 두 가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그리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를 만든 사람, 창시자가 죽어서 나의 생명을 주었다고 하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죽어서 생명을 주었다는 얘기 없어요? 힌두교, 불교, 예?
그리고 이 신랑, 그 창시자가 죽어서 우리의 생명을 주었다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아멘? 기독교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생명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어떤 종교도, 아멘? 어떤 종교도 그 창시자가 죽어서 생명을 주었다고 하는 종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우리의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게 바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생명의 종교. 그 어떤 종교도 창시자가 죽어서 생명을 주었다고 하는 종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기독교를 믿는 자체가 생명의 종교입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불교에는 극락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불교에는 극락이 없습니다. 근데 스님들은 뭐라고 가르쳐있죠? 스님들은 우리가 고행하고 선한 일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에는 극락이라 한다고 합니다. 극락. 근데 극락은 없는 거예요. 극락. 자, 제가 극락이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불교를 만든 이 석가는 인도 남부 출신이에요. 근데 인도에는 뭐가 어떤 종교가 같죠? 힌두교 같습니다. 근데 그 종교는 뭘 주장하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이 땅에 살 때에 좋은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 내가 부자로 태어났다, 좋은 사람 태어났다, 이렇게 유래설을 주장합니다. 근데 그 인도 땅에 태어난 석가는 어떻게 해요? 석가가 이제 6년 동안 고행을 하면서, 바로 불교를 만들 불교. 그런데 이 불교는 그런 주장이 없는 거예요. 유래설 같은, 인간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서, 태어나는 그런, 이 불교에 그런 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제자들이 바로 석가한테, 선생님, 우리도 저 힌두교처럼 그런 교를 만듭시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간다, 좋은 곳에 간다,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는데 석가는 할 수 없다. 아니,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로 극락을 또 하느냐. 그리고 나도 죽었어요. 극락은 없다고 그러면서 석가가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석가가 죽은 후에 600년 후에, 600년 후에 어떤 스님이요. 보니까 이 불교가 잘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기호 이유는 뭐냐면 힌두교처럼 유래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스님이 그걸 만들었어요. 자, 불교도 고행을 하고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가 극락 간다고 거짓말로 극락을 만들어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 극락이 어떻습니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스님도 찾아서 물어보세요. 스님, 정말로 극락이 있습니까? 하면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신도들한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보여드렸죠? 여러분, 이 경향신문의 1987년도 4월 23일 날 지사입니다. 자, 성철 스님 여러분 아시죠? 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아주 유명했던 불교, 아주, 예, 유명했던 스님이에요. 근데 이 스님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죽기 전에 한 말이 여기 나와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성철 스님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침내 죽음이 문 앞에 찾아왔을 때에는 자신은 많은 무리들을 속이며 살았던 엄청난 죄인이며. 자, 성철 스님이 극락이 있다 말았지만 많은 사람을 속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많은 사람을 속인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그 죄로 인해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자, 그런 죄 때문에 많은 불교 신자들에게 극락이 있다고 잘못 거짓말하고 가르친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내가 그것을 한탄한다고 탄식하며 말을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철 스님이 한 얘기입니다. 불교를 전파할 때에 없는 극락을 거짓말로 이거 전한 것 때문에 내가 산채로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한탄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 성철 스님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자, 사람이 지하머리 돌을 닦는다고 뭐 고행을 하면서 몸부림을 쳐봐도 이런 불교는 고행을 하죠. 왜요? 고행을 하는데 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네? 아무리 해도 역시 사는 사람이요 물은 물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자 그다음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밖에는 하나님밖에서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고 자 뭐라고요? 하나님밖에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불교 스님에도 성령 스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신들은 멸할 길이 없다고 바로 불교 스님이었던 바로 성철 스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창시자가 자기 종교를 만든 창시자가 우리 사람들도 죽고 다시 부활했다고 그리고 부활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었다는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기독교만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면서 살아나시고 그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아, 네.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부활의 의미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바로 생명을 주시려고 다시 바로 죽음에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고 있고요. 20장 앞에 19절은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십자가라는 십자가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언을 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전한 얘기 아니 꾸며낸 얘기 아니라는 것, 소설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약성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자 뭘로 심판하신다 그랬죠? 홍수로 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한테 바로 방주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100년이 흐른 다음에 방주를 만들었을 때 방주를 만든 것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셔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세상이 바로 물로 홍수로 심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노아의 가족통에서 다시 한번 인류가 제2의 창조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갈대아 우리아 있는 저 멀리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우리에 있는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었죠? 바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는 자녀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너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마침내 100세에 이삭을 얻고 또한 이삭 양을 통해서 후손들이 퍼져가지고 오늘날 바로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나라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 예루살렘 멸망을 당할 것이다. 돌아보라.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된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서 말씀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와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하박국과 선지자를 통해서 몇 년 동안, 160에서 200년 동안 계속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멸망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160에서 200년 동안 너희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당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하나님께서, 자,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들 다시 아무런 수급 없이 포로를 끌려갔던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한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냥 누가 지어도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소설적이 아니라 이야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의 성경.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19장 한번 볼까요? 한번 19장 보세요. 자, 한번 19장 한번 19장 보겠습니다. 19장 한번 24절 한번 보세요. 19장 24절. 자, 요한복음 19장 24절 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는지 19장 24절. 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청경의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음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28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 중간에, 자,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청경의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은 바로 시편 21편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8절 보세요. 28절. 자, 28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8절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중간에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28절 말씀 바로 시편 69편 21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자,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자, 자,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복도에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죽어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말하지 않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어떻게 떠나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마지막 한 말은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씀일까요?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세 가지 이루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걸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십자가를 다 이루었다는 고백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무엇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럼 무엇을 이룬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뒤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돌아가셨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이루셨어요. 첫 번째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 뭘 이루셨다고? 인류 구원을 이루셨어요. 두 번째로 뭘 이루셨냐?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자, 세 번째는 뭘 또 이루셨을까요? 바로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내가 받을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 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죄를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어디 지불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같이 다 이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자, 성경 있는 부분만 찾아보세요. 우리 380쪽입니다. 380쪽.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자, 3장 18절입니다. 380쪽. 자, 오늘 이 성경 말씀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380쪽.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찾으신 분 같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혼은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자, 예수님께서 단번에 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저와 여러분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자, 의인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자,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불의한 자. 자, 불의한 자.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대신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죽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죽으신 목적.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죄 많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의인 대신 주님께서 죄 많은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죽음 때문에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죄 많고 흠 많고 부족하고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뭐 계란 나눠드리려고 이거 나눠주려고 주님이 부활하신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아멘?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아멘? 자, 우리 김숙자 집사님, 이 부활절에 뭘 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김숙자 집사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부활을 주시려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자, 재림하셔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그랬죠? 심판하신다. 이 세상은 심판하신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어떤 부활로 나옵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심판의 부활.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부활로 나옵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생명의 부활.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자,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오는 거야, 다시. 아멘? 우리가 나 천국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귀한 그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시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천국을 예비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진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주인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가 죽어도 내 영혼은 땅에 묻히지만 내 영혼이 갈 수 있는 천국을 예비하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한 주간도 부활신앙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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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만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내가 대신 받아야 될 고난과 순환 고통을 먼저 받으시고 다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 로마의 가장 우선 선거인 십자가형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젖으심으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신 주님,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셔서 또한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소망이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짧은 인생 내가 살다가 내 육신 땅에 묻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주님,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제한 체념 신앙 가지고 예결을 합니다.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의 벌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벌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넣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넣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바라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